안녕. 고구마 너도 인사할래? 오늘도 저의 화장대는 이렇게 테스트 제품들로 넘쳐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제가 오늘부터 또 다시 이제 2주 살기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2주 살기 컨텐츠가 좀 항상 그 메인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막 내리다가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라는 주제인데 이제 스마트폰 블루라이트가 피부에 진짜 안 좋대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기사를 보니까 조금 더 막 불안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좀 불안하기도 해서 아 내가 이제 촬영을 또 핑계로 좋은 제품을 2주 동안 계속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컨텐츠를 만들게 됐는데 제가 일단 민감성이기도 하고 좀 뭐 병풀 추출물이나 어성초 이런 진정 위주의 라인은 되게 많이 사용을 해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비타민 제품은 제가 사용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 게 이제 요 크림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라네즈 레디안시 크림 입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죠? 뭔가 연기가 너무 특이해. 제가 사실 이제 이 컨텐츠를 지금 이렇게 찍기 전부터 한 달간 이제 한 통을 비운 크림인데 처음에는 요 조그만 제품을 받았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요거는 이제 피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 크림을 받은 건데 이거를 제가 한두 번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한 통을 다 비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효과 변화를 좀 보여드리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크림을 진짜 좀 다양하게 쓰는 편인데 좀 잘 맞는다 싶은 제품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잘 맞는 제품을 만나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할 건데 오늘은 새 거 뜯기 아까우니까 여기에 조금 남아있는 거를 써주도록 할게요. 이게 향이 되게 막 비타민C 향이 진짜 나서 바르면 되게 기분이 뭔가 좋아지는 느낌? 근데 또 제가 생각을 한 게 이제 이 크림만 보여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2주 동안 이 크림을 핑계로 비타민C 위주의 제품들만 이제 계속 사용을 할 건데 화장품 제외하고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거를 제가 비타민C 위주로 섭취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되게 재밌겠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피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몸에 나타나는 변화라든지 좀 이런 거를 한번 저도 그걸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이거는 지금부터 처음 찍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제가 잡티 관측소에 가가지고 피부 상태가 어떤지 보려고 하거든요. 첫날에 그 피부 상태를 봐야 좀 2주가 지났을 때도 확 눈에 띄는 변화를 알 수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발라주고 잡티 관측소에 가면 어차피 생얼로 이제 있어야 돼서 마스크를 끼고 갈 거고 이제 눈썹만 좀 그려주도록 할게요. 제가 눈썹을 안 그리면 좀 머리까지 탈색을 해서 좀 웃기더라고요. 일단 눈썹에 유분기가 좀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좀 닦아주고 이게 그리고 탈색을 하고 눈썹을 그리려다 보니까 눈썹이 되게 안 그려져요. 진짜 너무 오랫동안 내가 흑발로 지냈던 것 같아. 그리고 오늘은 화장을 아예 안 할 거니까 좀 어색하지 않게 2주 살기 컨텐츠를 찍으면 2주 동안 이 영상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서 되게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또 나름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 아니면 내가 언제 이렇게 꾸준히 한 제품을 사용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변덕이 너무 심해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아니면 오래 쓰지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건강상에도 이 피부에 되게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식습관도 좀 구리고 이번 기회로 좀 식습관 같은 걸 건강하게 바꾸려고 음식을 매번 막 비타민C를 먹지는 못하겠지만 짜잔 저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귀엽죠? 이렇게 입고 나가도록 할게요. 와 눈이 진짜 많이 왔어.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안 된 데 있어요? 제설? 아니요 거의 다 됐어요. 동네가 좀... 저도 어제 차 타고 여기 내려오다가 바퀴 떨어가지고 차 버리고 왔거든요. 짜잔. 피부 측정하기 전에 세안을 해줘야 돼요. 아 여기 얼굴을 다 넣고 네네. 하는 거구나. 와 되게 신기해. 처음 해봐요. 안소윤이요. 97년 7월 19일이요. 잘 씻을 수 있어서
이미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내추럴한 일반광의 이미지에서는 우리가 거울로 보여지는 내 피부의 문제점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고요. SL이라고 보여지는 광택광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잔주름이라든지 광채를 통해서 피부의 유분기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색소세포의 양을 확인을 하는 이미지이고요. 세 번째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피부 표면 위에 올라와 있는 현재 육안으로 노출이 되는 네. 색소라고 하면 마지막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피부에 조금 더 깊은 층까지 뿌려져 있는 색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자외선 케어라든지 미백 케어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못할 때에는 이 아이들이 피부 표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어쩐지 계속 여기 사방에 막 뭐가 뭐 조금만 면역력 떨어지면 이렇게 엄청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을 제가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너무 징그러워요. 아무래도 확대를 해서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옆면으로 보여지는 부분에는 네. 붉은기 흔적들이 네. 살짝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짙은 색상으로 보여지는 색소들은 계속 살 수 있는 정도잖아요. 네.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렇게 감춰져 있는 색소들이 특히나 얼굴을 보았을 때 중앙 기준으로 아무래도 조금 더 위쪽 대박. 광대주변 위주로 좀 더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자외선 방어 조금 더 필요하겠고요. 현재 상태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보여지는 정도는 굉장히 연해요. 가벼운 네. 쿠션 메이크업으로도 충분히 케어 가능한 정도인데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네. 면적상 조금 더 많은 양들이 뿌려져 있고 색상도 조금 더 짙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미백 케어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네. 생길 수 있는 아이들을 예방하는 목적의 케어는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세요. 피부톤 자체가 사실상 조금 밝은 편에 해당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인 색소 양이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편차가 선명하게 보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뚜렷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자외선 방어 잘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건으로 얼굴을 껴질 정도로 너무 심한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네 너무 다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메이크업 제거하셨으니까 네. 이제 또 메이크업을 네. 이제 자리 옮기셔서 받으실 것 같거든요. 우와 안녕하세요. 오 신기해요. 저 비니 쓰고 받아도 돼요?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제가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오늘 약간 저희가 메인 주제가 비타민이잖아요. 네, 비타민 같은 메이크업도 좋아요. 이거 보여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속 언주를 했는데 제가 안 냈던 거 같아요. 아, 정말?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제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2일차입니다. 어제 또 이제 생리할 때가 됐는지 뾰루지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어제 측정 결과 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게 돼가지고 솔직히 좀 충격 먹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제가 피부가 진짜 최악의 피부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최악은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이런 색소 침착이 좀 저는 많이 걱정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건강한 정도래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이 톤들을 좀 개선을 시키고자 하니까 비타민C를 좀 열심히 사용해줘야겠습니다. 토너도 비타민C 토너를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비타민C 토너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벼운 물 토너를 써주고 이제 어제까지 샘플을 다 썼으니까 오늘 드디어 세용기를 깝니다. 진짜 이거 어제 저한테 메이크업 해주신 분이 요 크림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화장이 진짜 잘 먹었거든요. 남자친구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오늘 피부 왜 이렇게 잘 먹었냐고 진짜 막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코팅이 돼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샥 코팅이 돼가지고 화장이 와 엄청 잘 먹어요.
되게 촉촉하고 그 촉촉한 게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 크림은 제가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너무 잘 맞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피부 타입이 너무 달라가지고 모든 분들이 저랑 똑같지는 않겠지만 여기 이제 레디언시 크림에 들어있는 비타민C 유도체가 이제 피부에 초미세 잡티나 이제 뭐 홍조, 톤 같은 거가 이제 개선되는데 도움을 준대요. 제가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피부가 초미세 잡티나 홍조 같은 게 이제 생기는 원인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나 이런 거를 보거나 하면서 이제 블루라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저랑 생활 습관이 좀 비슷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핸드폰을 저는 거의 달고 살아요. 맨날 핸드폰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피부에 진짜 안 좋대요. 자외선만큼이나 안 좋아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예방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핸드폰이랑 이런 거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좀 그런 건데? 우리 같은 약간 이런 현대인들은 자외선보다도 사실 이런 블루라이트에 더 노출이 많이 되고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소중이 분들도 계속 이런 나오고 있는 블루라이트에 지금 자극을 계속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배웠잖아요. 이런 거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관리를 좀 잘 해줘가지고 예방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미리 이런 거를 알았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촬영을 하면서 처음 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 제품은 제가 좀 오랫동안 테스트를 한 만큼 영상에서도 효과가 좀 확실히 보였으면 좋겠어요. 눈썹만 대충 그릴 거예요. 요즘에는 탈색하고 계속 아이라인을 안 그리고 있어요. 헤헤이 고구마. 오늘은 3일차입니다. 오늘은 그냥 회사에 가는 날이어서 회사 가는 브이로그를 보여드릴 거예요. 토너는 이번에 이 라네즈 크림 스킨을 사용을 해줄 겁니다. 피부 측정소에서 메이크업 받을 때 이 크림 스킨 패드로 이제 기초를 한번 했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순하면서 속수분을 같이 채워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수분감을 주고 싶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토너팩으로 사용을 해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크림 스킨이라고 해서 저는 좀 로션같이 좀 되직한 그런 토너일 줄 알았는데 그냥 물토너 같아요. 직접 바르면. 그리고 또 크림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고 저는 빨리 사무실로 출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말해봐. 왜 말해? 아니 미팅 가고 있는 거 찍는 거라고. 아, 짜증나. 헤이. 열심히 찍어주시네요. 아, 또 한 분 해놓으니까 또 하게 되네. 짜증나게. 지금 소윤이는 미팅을 가고 있습니다. 응? 맞니? 맞자요. 아, 맞자요? 넌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야. 넌 하늘의 별이야. 이거밖에 모르지. 오고 싶은 꿈이야. Baby without you I can't do it anymore. 잘 나왔어. 이제 미팅을 하러 갔다가 이따가 끝나고 좀 비타민C 위주의 과일들을 좀 사러 갈 거예요. 오늘부터 간헐적 단식이란 걸 해보겠어. 전 제가 좀 알려줬어요. 어머, 같이 간헐적 폭식하셨잖아요. 내가 선생님이야. 네, 이제 추가가 될 수도 있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오늘 하루는 끝이에요. 이따 퇴근하고 직원들이랑 같이 소고기를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오늘부터 간헐적 단식이란 걸 해보겠어. 오늘도 사무실 출근을 했습니다. 또 야식을 먹고 자서 여기 저기 뭐가 나왔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건조할 때마다 계속 꾸준히 발라주고 있어요. 이마 부분은 제가 복합성이기 때문에 잘 안 바릅니다. 비타민 제품이지만 좀 흔치 않은 그런 제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민감하잖아요. 근데 민감한데도 이제 발랐을 때 화하다거나 그런 느낌이랑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민감성이랑 악건성을 다 가지고 있는 저한테는 진짜 딱 맞는 크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염이 좀 심해서 마스크를 좀 써드리겠습니다. 맞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뭐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보는 일이 많거든요.
사무실에서 항상 이제 컴퓨터를 달고 살아요. 유튜브 일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쇼핑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 앞에서 얼굴이 항상 가까운 채로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첫날에 말했던 블루라이트랑 이런 적외선 같은 빛에 자꾸 얼굴이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불안해가지고 이 통에다가 크림을 항상 담아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사무실을 출근하는 날에는 이렇게 수시로 그냥 발라주고 있거든요. 화장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못 바르지만 오늘처럼 이제 새 걸로 출근했을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새 걸로 출근을 했을 때는 요 조그만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맨날 맨날 발라줘요. 그거랑 관련 없어서 괜찮은 것 같긴 해. 제가 내가 뭐 자기가 동생이기도 하니까 이번 기회로 좀 식습관 같은 걸 건강하게 바꾸려고. 네. 내 마지막 양심이다, 비타민. 아 진짜? 아! 찐한데. 비타민으로 2주 살게 하면서 비타민 처음 먹어. 아, 배달 음식만 먹다가. 제가 우선 지금 빨리 기초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7차입니다. 얘로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만 이렇게 지나가고 제가 생리기간이 돼가지고 또 턱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여기를 제가 각질 제거를 해줬어야 했는데 강릉에 오고 나서 이게 좀 심해져서 따로 뭐를 못 챙겨왔어요, 각질 제거제를. 그래서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가지고 여기만 살짝 이렇게 붙여주고 있을게요. 여기 빼고 피부가 진짜 여기가 많이 붉은기가 진정이 됐거든요. 정말 생리 진짜 해버리고 싶다. 제가 일단 일주일 차가 됐잖아요.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피부에 있는 이런 붉은기 있잖아요. 제 피부에 올라오는 이런 홍조 같은 게 되게 많이 사라졌어요. 생리 기간만 아니었으면 진짜 다 들어갔을 텐데 여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호르몬 때문에 제 피부 기준으로 되게 순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일주일 차밖에 안 됐는데 피부 톤이 되게 밝아진 것 같아요. 저는 얇게 레이어링해서 한 번 더 발라줍니다. 이마는 제가 따로 이제 안 발라요. 이마에는 과용량을 조금 줄였더니 이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과용량이 문제였던 건가. 그리고 보통 이제 기존에 나오고 있는 그 비타민C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순수 비타민C 성분으로 나와가지고 세럼이나 좀 에센스 제형으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피부에 안 맞고 좀 따끔따끔하다라는 후기가 대체적으로 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 비타민C 제품들이 이제 공기에 노출됐을 때 되게 그 제형이 되게 변하기가 되게 쉽대요. 근데 이제 이 크림 자체가 기존 비타민C 제품들의 단점을 이제 전부 다 좀 개선을 해서 나온 제품이고 중요한 거는 저자극 약산성 크림이에요. 일단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무조건 약산성을 좀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이게 저자극되는 그 약산성 크림이고 바르면 바를수록 이 피부 장벽을 조금 강화를 시켜줘가지고 피부 자체를 되게 튼튼해지게 하는 역할도 해줘요. 그래서 저도 바르면서 피부가 원래 조금만 뭐 샤워하거나 이러면은 되게 금방 붉어졌었는데 지금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도 피부 자체가 되게 안 붉어요. 어제도 이거 바르고 잤거든요. 홍조가 좀 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가 제형을 제가 그동안 좀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형 자체가 이렇게 좀 몽글몽글? 아까워. 이렇게 몽글몽글한 좀 생크림 같은? 그런 쫀쫀하면서 몽글몽글한 제형이거든요. 이렇게 딱 발랐을 때 피부 속을 쫙 채워주면서 보습막을 좀 코팅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약건성이신 분들이 발랐을 때 하나도 안 건조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를 바르면 보통 좀 피부가 답답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크림은 좀 산뜻해요. 마무리감이 되게 산뜻하고 뭉치는 그런 느낌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을 했을 때 좀 코팅한 것처럼 그 위에 파운데이션 찹찹 잘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이제 강릉에서 오빠가 바르는 거, 아빠가 바르는 거를 바르면 좀 뭔가 아쉽더라고요. 이걸 바르다가 바르니까. 이제 머리를 말려주고 화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케어를 해줄게요. 아, 너무 피곤하다. 어제 동대문에 갔다 와가지고. 이거 화장솜은 크리스마 화장솜인데 이게 톤업팩 하기 엄청 좋거든요. 되게 얇아요. 순면 화장솜이어서 되게 스킨팩 하기 딱 좋은
립 슬리핑 마스크로 입술을 좀 불려줄게요. 이것도 비타민 C예요. 나름. 근데 안 돼 거기 포대기. 어서. 촬영 끝. 저희는 촬영 끝나고 이제 저는 머리 뚜껑 염색하러 가요. 여기 염색이 위아래가 조금 달라서 투톤이어가지고 위에 뚜껑 쪽을 좀 다시 염색하러 갈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알았죠? 파란불인데? 오늘 내가 딴짓하는 거 알잖아. 오늘은 말투가 안 그러네? 그러면 내가 운전 중에 딴짓하는 걸로 알잖아. 정말 어이가 없상. 박성범. 왜 대답 안 해 박성범? 박성범. 왜 대답을 안 하지? 느. 느. 12번째 날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비타민C를 먹긴 먹었는데 비타민C만 먹은 것 같진 않아요. 영상에 다 담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제가 귤, 오렌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야식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먹으면서 야채들도 계속 챙겨 먹고 어쨌든 안 먹진 않았어요. 오늘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브이로그를 어떻게 담아야 될지 엄청 고민이 되거든요. 라네즈에는 퍼스널 컬러를 담을까 말까요? 그건 우리 예린이가 알아서 해주겠지? 어, 왔다. 찍고 있어요? 네, 방금 찍었어요. 안녕. 가려줘야 돼요? 저 저번에 저 안 가려줘서. 예린가? 저번에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썼잖아. 아, 아무도 신경 안 썼어. 소유님에 대해서. 초등학생도 하기 때문에. 어, 이웃이랑 똑같아. 오늘 드디어 2주차입니다. 마지막 날. 2주를 꼬박 채워서 요 비타민C 제품만 바르고 이제 비타민C 위주로 섭취를 해봤는데 사실 2주 동안 야식 같은 거 아예 안 먹고 다이어트 한다라는 생각으로 비타민C 과일들 위주로 엄청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을 영상 안 찍었을 때 좀 많이 먹고 영상을 켰을 때는 항상 뭐 밥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몸의 변화가 되게 궁금하긴 한데 몸무게는 달라진 게 없고요. 피부는 일단 좀 좋아졌어요. 제가 아무래도 피부에는 직접적으로 발라주는 크림이 있다 보니까 피부 톤 자체가 되게 밝아지고 주변에서도 저한테 피부과 다녔냐, 피부 요즘 결이 되게 좋아졌다 이 소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육안으로 봐도 피부가 좀 일단 제가 이거를 빼고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비포 애프터는 처음이랑 같은 장소인 이곳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토너팩을 떼줬는데 제가 그동안 피부과 시술도 안 받았거든요. 단 한 번도 안 받고 지금 보면 요런 조금 있는 붉은기 빼고는 지금 크림도 안 발랐는데 피부에서 광이 나요. 진짜 이게 한눈에 봐도 피부톤이 너무 밝아진 것 같지 않나요? 일단 비포 애프터 비교 컷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각도를 처음 각도랑 똑같이 해서 보여드려야겠어요. 보면은 이게 여드름이 아닌데도 피부톤이 너무 밝아져서 이런 붉은 것들이 조금 더 잘 보여요. 근데 딱 보면은 피부 결 자체가 되게 좋아졌죠. 자연광이거든요. 안에서는 형광등이었고 여기선 지금 자연광인데 햇빛이 막 쨍쨍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날씨가 흐려가지고 그냥 날만 밝은 정도인데도 밖에서 자연광에서 보면 피부가 이 정도예요. 그냥 나가면 사람들이 피부에 그냥 뭐 붉은기 같은 거 있다고 생각을 못할 정도예요. 일단 지금 이 붉은기보다도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게 피부톤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지금 피부톤이 밝아지기 시작한 게 10일차 쓰면서부터 좀 확실히 그걸 느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확실하게 밝아졌다 싶은 게 뭐냐면 원래 기존의 파운데이션 쓸 때 헤라 파운데이션 기준으로 뉴트럴 톤을 쓰면 피부에 딱 맞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1호 쿨톤을 써도 저한테 되게 어두워요. 이거는 제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오렌지 한 박스 분량의 비타민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막 따갑다라는 느낌 없이 되게 막 순하고 되게 마일드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비타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고는 싶은데 피부가 따가울까봐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파운데이션 컬러별로 피부가 이제 얼만큼 밝아졌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컬러별로 이렇게 세 개를 준비를 했는데 21호 원바닐라 컬러를 발라볼게요. 일단 21호 원바닐라 딱 봐도 피부톤이 원바닐라는 아니죠. 피부가 진짜 밝아져가지고. 그리고 평소에 쓰는 21호 쿨 이건 로제 바닐라예요. 로제 바닐라 얘는 그래도 톤이 톤 자체는 맞는데 막상 펴바르면은 제 피부에 되게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너무 밝아가지고 평소에 안 바르는 아이보리 컬러 17호 17호는 바르면은 피부랑 완전 똑같죠. 그리고 얘는 약간 피부보다 톤 한 톤? 반톤 정도 어두운 느낌이고 웜 자체는 그냥 저한테 너무 노래요. 이렇게 진짜 피부톤이 엄청 밝아졌다니까요. 이게 엄청 막 드라마틱하게 피부톤이 밝아지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저는 되게 좀 현실적으로 피부톤이 밝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밝아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크림을 꾸준하게 써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성분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피부 타입마다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꼭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크림은 오프라인에도 있고 하니까 좀 나한테 괜찮을 것 같다, 따갑지 않다 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처음 첫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미세 잡티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이렇게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이 안에 피지선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막 호르몬 때마다 올라오는 것처럼 관리를 안 해주고 예방을 안 해주면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초미세 잡티들이 피부톤이나 얼굴 톤 자체를 되게 어두워 보이게 하기 때문에 사전부터 이제 꼼꼼하게 예방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 크림 자체가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크림이랑 별개로 이제 라네즈 크림 스킨이 저는 예상도 못했던 되게 꿀템이어가지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2주 살기 컨텐츠 영상이 아니더라도 크림은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바꾸겠지만 크림 스킨은 제가 토너를 써보고 좋았던 게 몇 개 없어서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림 스킨은 제가 토너팩으로도 꾸준히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꼭 사용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릴게요. 그러면 2주 살기 영상 끝! 안녕!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